지난해 관악구청은 베이비 부머 세대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요.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베이비 부머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뉴스엔 이 사람에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성 베이비 부머 1인 가구 전수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우리 구가 추진한 베이비 부머 남성 1인 가구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와 주거비, 의료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 1인 가구 경우 실직, 가족 해체, 파산 등으로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간혹 고독사 및 자살까지도 이어지기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는 남성 베이비 부모 조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여성 베이비 부모 조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전 대상자들에게 우편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SNS 등으로 답변이 온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방문 상담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동네 주무관들이 안내지 등을 부착한 후 회신이 온 가구에 대하여 방문 상담을 알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 방문은 복지통장, 방문 간호사 등과 함께 2인 1조로 방문 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고 상담 시 경제적 상황, 주거 현황 등 각종 예로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로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께 공공민, 민간 자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특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복지 의존보다는 생산적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독사 이용 가구에는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현재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남성 1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된 사항은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축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500만을 받아서 복지관과 추진을 하고 있고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은 11개 동에 800만을 지원하여서 총 8,800만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베이비 부모 1인 가구 기살리기 등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고립 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 공모사업에도 2,700만 원을 확보해서 정리 지원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시비는 1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 6월에서 12월까지 본격 시행하여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악구는 1인 가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로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가 1인 가구가 많은 만큼 인구학적 특성, 고독사 위험 등을 세심 있게 파악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